안녕하십니까. 원래는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인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주식 선물 전문가 박명균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고했듯이 주식 선물 강의를 할 겁니다. 고민했었는데 이게 진즉하려고 했었는데 뭐 해외 옵션에 계속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미뤄졌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지금 화면에 보면 박명균의 인생 재테크 해가지고 해외 옵션 매도라고 이제 제목이 붙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인생 재테크 주식 선물로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래 이제 제 전문 분야예요. 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 부록에도 그때 이제 주식 선물은 초창기입니다. 처음에 15개 종목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150종목 늘어났는데 오늘 이걸 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해온 게 해외 옵션이니까 해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핑 한번 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식 선물 강의 들어갈게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그쪽 통해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해외 옵션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또 이제 오늘 방송할 주식 선물이 됐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공부해서라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샵 377이 문자로 박명균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뭐 안내 통로가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오늘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 금요일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까지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도 안 좋지만은 해외도 이번 주에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일단 S&P 미국 지수로 나스닥 이제 살펴보면 좀 어젠가는 좀 약간 상승했어요. 7포인트 정도. 그 전 이틀에 상당히 크게 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는 순간에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S&P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상승했어요. 거의 안 쉬고 상승했어요. 저는 하락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렇게 전문가들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근데 또 지금 추세로는 큰 조정도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추세로 본다 그러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 크게 조정을 받을. 근데 그냥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핑계도 되게 테이퍼링 핑계도 되길 것이고 이것저것 핑계 될 겁니다. 이제 뭐 하락할 핑계를 찾아야 돼.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뭐 테이퍼링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는 이번 주는 좀 하락 중입니다. S&P가. 그다음에 원유. S&P 밟고 원유. 원유가 최근 고점에서 그제인가 어젠가 최저점까지 6포인트를 단숨에 지금 하락했어요. 6포인트를. 근데 큰 하락폭 아니에요. 이게 6일간에 걸쳐서인가? 6일간에 걸쳐서 6포인트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예전에 급 나갈 때는 막 하루에 2포인트, 3포인트 하락하거든요. 2달러, 3달러가 하락해요. 그런데 하락하다가도 막판에 오르고 해가지고 6포인트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도 제 생각에서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안 쉬고 올라 S&P처럼 안 쉬고 올라왔어요. 약간 조정 있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오르고 이렇게. 그래서 S&P도 아니 원유도 약간 조정을
받지 않겠냐 하는데 또 많은 S&P처럼 많은 조정은 없을 것 같아. 지금 뭐 미국 경제 코로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유럽 코로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경제는 지금 뭐 주가는 좋잖아요. 그러듯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뭐 원유 수요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도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자, 이 말에서 상승도 당연히 제한적이야. 하락도 당연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옵션 매도할 때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가두리 장세.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요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뭘로 펼치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이제 효자. 아직까지 천연가스가 우리 옵션 매도자에게는 효자입니다. 또 효녀입니다. 어제 재고 발표하고 나서 약간 한 10분, 20분 정도 주춤하더니 아침 일어나니까 100틱이 올라있어, 100틱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상승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죽진 않았어. 그러니까 콜 옵션 프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천연가스 옵션 매도하신 분들은 천연가스 유심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밀 한번 보겠습니다. 밀. 지금 지난번에서 똑같아요. 옥수수가 있고 대두가 있습니다. 콩입니다. 콩. 그 다음에 밀이 있습니다. 현재 옥수수하고 대두는 거의 그래프가 비슷해요. 차트가. 고점 찍고 좀 낮추고 이런 상태예요. 이 정도 와 있어. 그런데 밀은 어떤 단계냐. 한번 쭉 왔다가 다시 최고점을 갱신했어요. 갱신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하고 틀려요. 옥수수는 계속 이렇게 대두는 위 고점이 지금 낮춰지고 있어요. 근데 대두는 고점을 높였어. 여기서 다시 또 반등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이제 한 우리가 5월달, 6월달에는 뭘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까? 해외 옵션에서는 옥수수를 강조했었죠. 이번에는 밀로 넘어왔습니다. 밀 옵션을 잘 보십시오. 밀 옵션으로 천연가스 요 두 가지. 현재는 밀 옵션과 천연가스 옵션으로 분할 매도하십시오. 연구 잘해보면 이게 1년 농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해외 시장인 거죠. 금은, 이제 금하고 채권입니다. 10년물 채권 보면 금은 아직 큰 변동이 없어요. 좀 굴욕적입니다. 다른 상품은 뭐 급등락 오르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급락했었죠. 급락했다가 거의 이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복구했어요. 1700이 무너졌다가 이제 1780대로 올라왔어요. 많이 회복했고 그래도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아주 약합니다. 채권도 아직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평선이 좀 모아지고 있긴 있는데 지금 테이퍼링 이슈도 나오고 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금과 채권도 현재로서는 가두리 장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두리 장세라 그러면 요 현재 가격이 이건데 여기까지 쉽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한다?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 주 해외 시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오겠습니다. 지금 미국 S&P도 이번 주에 출렁 걸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 충격이 큽니다. 이제 제가 오늘 국내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식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미국은 약간 조정 받았는데 우리는 충격이 상당히 커요. 자, 올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제 올 초에 요 주식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마 충격적인 하락일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했거든. 예전에 뭐 해 오신 분들이야 이런 하락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주식 시장으로 뛰어든 분들은 이런 하락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내 생전에 이렇게 하락은 처음인데 라는 막 우려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자주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뭐만 합니까? 주식. 일반 주식 많이 합니다.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올라야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제목이 주식 선물이에요. 그냥 주식이 아니라 주식 선물. 자, 그럼 주식 선물이 뭐냐? 그걸 하기 전에 제가 1강에서도 설명했듯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유행입니다. 우리 투자라 그러면 부동산은 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제가 다루는 옵션 있습니다. 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로치고 쳐놨냐? 요즘에는 뭐 서학 게임 해가지고 해외 주식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외 선물도 많이 하고 해외 옵션, 저는 이제 해외 옵션을 주로 합니다. 해외 옵션. 그 중에서 매도입니다, 매도. 당연히 매수 매도 섞어야 돼요. 어쩔 때는. 예, 플레이 자체가 매도 플레이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라 그런 겁니다. 자, 주식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우리 국내 선물은 뭐예요? 코스피 200 선물 있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지수로 한다면 S&P 선물. 그 다음에 뭐 원유 선물, 천연가스 선물. 아까 설명한 밀 선물, 옥수 선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 선물, 해외에서는 S&P 200 선물, 뭐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옵션 있고, 옵션도 국내 옵션, 코스피 200 옵션 있고, 해외 옵션 많이 있고, 옵션도 종목이 많다 그랬죠? 뭐 S&P 500 선물, 나스닥 S&P 옵션, 나스닥 옵션, 뭐 밀 옵션, 천연가스 옵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 4번 이제 선물 중에서도 요 주식하고 섞어가지고 주식 선물입니다. 근데 개별 주식 선물이라 그럽니다. 명칭이. 근데 이것은 왜 해외가 없네? 국내만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해외도 있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현재 이용할 수 없어요. 해외 주식 선물은. 그래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제가 기록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 현재는 국내 개별 주식 선물입니다. 그것만 다룰 겁니다. 요 주식하고 선물 합쳐놓은 거예요. 자, 그럼 뭐 투자 유형별에서 수익 내는 방법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었고 주식. 자, 매수한 금액에서 상승해야만 수익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삼성전자 지금 뭐 오늘 7만 2천 원까지 하락했는데 뭐 7만 2천 원 샀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 뭐 7만 3천 원, 7만 4천 원 이렇게 올라야만 수익입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선물은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합니다. 양방향 구조라고 있어요. 상승할 것을 예상하면 무슨 포지션? 매수 포지션.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 매도 포지션. 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건 알겠어. 당연히 상승할 것 같으면 매수 포지션. 자, 우리 삼성전자를 내가 개인들이 산다고 할 때 처음에 주문창에서 뭘 눌러요? 매수 버튼을 누르죠. 매수 버튼 눌러서 시작합니다. 아, 나 7만 3천 원에 살 거야 라고 매수 버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해요. 배팅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문 들어와요. 처음부터 내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 포지션 취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매매 방법이라고요. 이게 하락할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냥 지금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이야. 근데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7만 3천 원에 클릭해놓고 뭐 한다?
매도 포지션 누르면 돼 그냥. 매수 포지션은 오른다. 매도 포지션은 그냥 하락한다에 배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매매 방법입니다. 물건이 있고 없고 떠나서 계속 이게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없는데 어떻게 파느냐. 하나의 매매 방법이니까 하락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도 포지션 취할 수 있더라. 상승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수 포지션 취할 수 있더라. 이게 선물입니다. 이제 개별 주식 선물. 기본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 양방향 규제예요. 주식하고 선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우리 삼성전자 있듯이 삼성전자 선물, SK하이닉스 있듯이 SK하이닉스 선물, 뭐 LG 디스플레이 주식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선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선물만. 자, 그러면 주식 선물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전문가님은 주식 선물을 끌고 왔느냐? 주식하면 되는데. 자, 지금 자, 개인들은 대부분이 올라야만 수익이라 했습니다. 되게 매수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 보십시오. 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뭐 중소형주는 더 커요, 하락폭이. 그나마 대형주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소형주는 더 커. 또 떨어질 때도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도. 그럼 뭐야? 매도 포지션 취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현재 주식 선물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장점이 뭐냐?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냅니다. 근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처럼 하락이 지금 뭐 3000 제가 메모해 왔는데 코스피가 지금 3060입니다. 3060. 지금 이게 어디까지 전문가들 얘기하느냐? 뭐 2870 이 정도, 75 정도? 이 정도까지 보라 봐요. 아직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가 좀 힘을 받으면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하락장에서 지켜만 볼 것이냐? 하락에 배팅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 그냥 매도 포지션 진입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장점. 우리 주식하면 간혹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할 때 소문에 누가 옆에서 이거 사봐라 그러니까 샀어. 근데 몇 달 후에 상장 폐지야. 그런 경험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식을 진입했을 때 상장 폐지 여러 건 당했습니다. 왜 그런 것만 온지 몰라 내 주변에는. 그런데 주식 선물은 각 섹터별로 각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주로만 구성돼 있어요. 무조건 시가총액 높은 거 순서가 아니라 각 섹터별로 이렇게 은행이면 은행, 증권이면 증권, 화학이면 화학, 소비면 소비 이런 식으로 여행이면 여행 그런 식으로 각 섹터별로 좀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만 골라서 한 150개 정도 이렇게 추려놨어요. 그래서 상장 폐지와 같은 걱정은 덜 해도 됩니다. 이거 100%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각 섹터별을 대표하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그런 건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 자기 자본의 최대 9배까지 매매할 수 있다. 참 사람들이 내가 자금이 없어. 자금이 없어. 근데 자, 주식 매매할 때 신용 매매한다 그러잖아요. 빌려서 매매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빌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9배 그랬는데 어쩌면 12배까지 가는 게 12배. 12배까지. 지금 최대 내가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상황을.
근데 평균 10배까지도 가능해요. 10배까지도. 내가 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최대 1억까지 배팅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빌려서 하느냐? 아니야. 그 자체에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증거금률 때문에. 신용하고는 주식에서 신용하고 다릅니다. 신용은 네가 이자를 주고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이렇게 10배까지 증거금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이렇게 10배까지, 12배까지 배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만 원이 있다, 1억까지, 1억 2천까지도 배팅할 수 있어요. 작게는 그냥 2천만 원밖에 안 돼. 작게는. 천만 원 했으면. 근데 많게는 요 1억까지 배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엄청 커요. 아마 이런 부분은 주식 이제 대부분이 제가 아는 우리 카톡방에 이제 오늘 주식 선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선물 많이 들어봤거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고는 싶은데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강의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라고 꼭 본방 사수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는 싶었는데 내가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일단 선물은 선물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선물을 공부하면서 장단점도 설명할 겁니다. 또 장점 하나 더. 자,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 주식 현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산다는 게 현물입니다. 현물에 있는 자금을 대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즉, 현물은 현물대로 매매하고 대략 70% 이제 이건 다 달라요. 종목마다. 70% 정도 해당하는 자금을 또는 현물 주식을 담보로 잡고 주식 선물을 매매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현물 계좌에 1억이 있다. 1억이 있다. 근데 그 1억이 70%, 약 7천만 원 정도를 얘가 삼성전자가 1억이 들어 있어. 지금 여기가.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7천만 원 정도를 선물 계좌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현물은 현물대로 하고 또 선물은 선물대로 이용하고 이 자금으로. 그래서 이용할 수, 현물에 있는 자금을 선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건 사용해 보진 않, 내가 현물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은 옵션도 이렇게 합니다. 선물 옵션도. 일반 코스피 선물 옵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외하고는 안 됩니다. 해외는 연동이 안 됩니다. 국내만. 국내에서만 이게 뭐야 현물 자금을 선물로 유용할 수 있어요. 대용 잡는다 그래요. 이것도 아까 그 레버리지 이용하듯이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양쪽 갈 수 있어요. 현물은 상승한 데 걸 수 있고 지금 내가 삼성전자에 상승한 데 매수 걸었어. 대부분 매수니까. 근데 손절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선물로 와서 매도 치는 겁니다. 상쇄되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선물을 청산하고 현물 놔두는 거야. 이미 현물은 내가 들고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 수수료가 낮습니다. 일반 수수료는 0.01%예요. 근데 이제 증권사하고 협의를 하면 0.006%. 자, 10만 원어치를 사면 수수료가 뭐냐? 6원이야, 6원. 6원. 60원이 아니라 600원이 아니라 6원이라고요. 수수료가 싸요. 그래서 해볼 만해요. 왜 이렇게 수수료가 싸냐? 이제 원래 좀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주식 선물을 활성화하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크게 활성화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엔 많이 처음에 초창기 때 15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딱 150개로 늘어났어요. 서서히 늘어나서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수술을 지금 낮게 책정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기본 수술은 0.01%인데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 뭐 이 정도 또 더 낮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아는 뭐 증권사는 이 정도까지 주더라고요. 어쨌든 더 낮을 수 있으면 더 낮은 데 찾아봐야 돼. 일단 싸. 10만 원어치 매매하면 수수료가 6원이라는 거. 이것도 상당합니다. 수수료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거 한 달, 두 달 쌓여보세요. 그것도 몇십만 원 됩니다. 그것도 무시할 돈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크게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아니에요. 단점도 있겠죠. 모든 게 장단점이 있듯이. 단점이 뭐냐? 자, 설명해. 선물은 우리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되죠? 월물이 되죠, 월물. 뭐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이런 식으로. 12월물. 매달 끝나는 월물이 있어요. 지수 같은 경우는 3, 6, 9, 12, 4개월. 4번 있는 것이고 3개월마다. 그다음에 일반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매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주식 개별 주식 선물도 매달 있습니다. 우리 옵션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 날 모든 옵션 만기가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9월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지금 8월 말이죠. 20일, 21일이죠. 그러면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요 9월물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9월물 하고 있습니다. 주식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주로 현재 우리나라는 당월물만 그래야 돼요. 이건 옵션도 마찬가지야. 코스피 옵션은 주로 당월물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요. 차월물이나 뭐 차차월물은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져. 만기가 가까울수록 지금 서서 이제 20일, 21일 됐고 아마 25일부터 이 정도부터 차월물이 조금씩 거래량이 살아나요. 원래 주식선물이 거래량이 적은 데다 불구하고 또 당월물만 거래되는데 요 25일 정도 돼야 20일 넘어서야 다음 주 정도 돼야 이제 차월물이 거래량이 한두 개씩 늘어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주로 당월물만 거래가 돼.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12월물, 11월물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미리 3개월치, 2개월치를 예상하고서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야. 당월만 주로 거래가 돼.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 또. 그 장점을 내가 메모를 안 해놨는데 당월만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자 우리 주식하신 분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며칠 전 들고 있었어요. 그럼 매수입니다. 근데 손절 안 했어. 지금 7만 2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냐? 뭐 7만 2천 원 정도 되나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계속 손실을 안고 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언제까지 하락할지 몰라. 당장 월요일이라 돼가지고 상승해서 내가 내 뭐 본전이라도 와서 청산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더 하락하면 삼성전자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 뭐 한 달 내내 아니 다음 달 내내 하락하면 들고 있어요. 오른 척 하다가 하락하고 또 거기서 맴도 그 가격대에서 뭐 7만 원대 가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7만 원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한번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데 저 해외 주식 선물의 장점이 뭐냐? 당월물만 그러는 데가 있죠. 무조건 두 번째 목요일에 끝나. 내가 손실이든 이익이든 그냥 두 번째 목요일 날 그냥 결판이 납니다. 수익이면 수익으로 결판이 나고 손실이면
손실로 결판이 나요. 오히려 마음 편해. 아, 이거 손실인데 들고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것이 없어. 그냥 끝나 게임이.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다. 뭐 나름대로 그 다음 월물 우어 롤오버 한다 그래요. 다시 새로 살 수도 있고 또 이익인데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럼 다음 월물 계속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다음 월물만 거래된다는 것이 이제 뭐 연속성 상에서는 좋지 않지만은 게임 자체가 그냥 한 달 만에 끝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계속 마음 고생하고 안 들고 가고 새로운 게임을 매달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 선물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는 게 해외 옵션이잖아요. 오늘 좀 가볍게 할 겁니다. 해외 옵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거래상에서 매매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여러 가지 뭐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데 좀 잠깐 뭐 파일이 있는 것만 해외 옵션 매도는 누구한테 좋냐? 직장인들한테 좋아요. 왜 낮에는 일해야 돼. 밤에 잠깐만 보아도 되거든요. 굳이 고민 안 해도 돼. 이게 좋아. 직장인들한테. 직장 근무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은 우리나라 장 돌아갈 때 운영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전문가 뭐 도움 받으면 뭐 전문가가 메시지 보내면 늦어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직장인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아. 해외 옵션 매도가. 근데 낮에 장을 볼 수 있는 뭐 투자자다. 그러면 괜찮죠.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면. 낮에 하루 종일 장을 볼 수 있으면 주식 선물은 가급적 장을 좀 봐야 됩니다. 해외 옵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밤에 잠깐 와도 돼. 주말에 연구해 놓고 밤에 잠깐 봐도 충분해요. 근데 주식 선물은 안 그래. 장 흐름을 매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 또 근데 자금 면에서 볼 때 해외 옵션 매도는 증거금이 일정 정도 있어야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최소 저는 2천 혹은 3천은 최소로 가지고 시작하라 그래요. 5천 1억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했습니다. 얼마가 적당하겠습니까? 5천 혹은 1억이 적당하게 됐는데 적게는 2천도 가능합니다. 2천 정도 가지고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1천만 원도 가능해요. 500도 가능하고 그런데 최소 2천은 좀 해야 있어야 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바로 앞 화면에서 설명했듯이 주식 선물은 그 자체가 신용에 적용돼요. 지금 1천만 원만 있으면 얼마까지? 최대 9천까지 매매 가능하다고. 아니면 1억 2천까지 가능해요. 증거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왜 내가 1천으로 말했냐면 이제 신규로 주식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 1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선물하시면 교육 이수해야 되고 또 모의거래 해봐야 되고 그런 것을 통과했을 때 최소 1천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1천만 있으면 얼마까지?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은 1억까지 배팅할 수 있다고. 근데 해외 옵션은 2천이면 2천밖에 배팅 못한다고요. 그런 자금 활용 면에서 이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고생하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게 더 많고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이제 해외 옵션 매도하고 비교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매의 편리성, 편하냐 안 편하냐 그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해외 옵션 매도는 직장인들에게 좋다 그랬어요. 밤에 잠깐 와도 되니까. 근데 이제 주식 선물은 직장인들은 대응이 느려. 전업 투자자라면 괜찮아요.
해볼 만해요. 또 작은 면에서 해외 옵션 매도는 최소한 2~3천이 최소 2~3천은 있어야 뭐 괜찮은 원활히 운영되는데 주식선물은 천만 원만 있으면 1억까지 배팅할 수 있으니까 자금 활용 면에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종목은 이제 해외 주식선물의 종류와 증거금률입니다. 이거 살펴볼게요. 종목은 대략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처음에 초창기 때 15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150개 정도. 또 증거금률은 종목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때 항상 조사해야 돼요. 증거금이 뭐냐? 이게 설명이 좀 저도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만 원이 있는데 내가 만 원이 있어. 만 원이 있는데 증거금 10%다. 그럼 뭐야? 곱하기 10%. 그다음에 승수가 있습니다. 승수라는 게 아, 이거 하나 설명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식은 한 주를 사면 한 주만 살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한 주다. 뭐 그러면 한 주만 살 수 있어. 한 주 매수했어. 근데 내가 주식 선물에서는 한 계약을 매수하면 실은 10개를 산 폭이에요. 나는 한 개 매수했는데 만 원짜리 한 개 매수했는데 실은 만 원짜리 10개를 매수한 거야. 이게 승수입니다. 승수가 10입니다. 10. 자, 만 원짜리가 있어요. 만 원짜리가 있는데 승수가 10이야. 그러면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야. 10만 원. 근데 10%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이. 만 원만 있으면 증거금이 10%다. 증거금 10%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한테 만 원 있으면 1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이게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만 원이 있으면 1억까지 배팅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증거금은 수시적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해야 돼요. 한때는 삼성전자가 증거금이 20% 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7%대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7%대.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어제구나. 목요일치로 정리를 싹 해놓은 겁니다. 다 보시면 뭐 금융업종, 증권업종, 전자제조, 전기전자항공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보시면 뭐 은행주 있죠, 증권주 있죠, 전기전자, 그다음에 뭐 전기항공 기계 딱 보기만 봐도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다 아는 기업들. 거기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첨보 뭔지. 전 최근에 제가 주식을 안 했어요. 강의하려고 보다 보니까 요 에코 프로에 비하면 아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종목들입니다. 이건 지금 빼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안 뺐네. 요 섹터입니다. 섹터. 이건 종목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번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기아차. 그다음에 화학재료, SK이노베이션, LG화, 건설업종, 그다음에 서비스, 뭐 강원랜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쭉 보면 GK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카지노업종입니다. 호텔. 그다음에 뭐 SK네트워크, 삼성카드 이런 식으로 NC소프트, 아모레. 다 익히 삼성생명, 뭐 하나생명 다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다음 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뭐 바이오주, 의약품, 그다음 뭐 다우기술, 고려아이 많이 들어봤죠? 현대엘리베이터 다 익숙한 종목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맞지 뭐 KTNG, 포스코, 뭐 아마 요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그런데 유심히 보면 지금 색깔이 제가 요 초록색, 녹색인가요? 녹색으로 해놓은 것이 있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녹색은 보면 증거금률이 얘가 10% 미만을 지금 녹색으로 해봤어요. KTNG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선방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10% 아래쪽들 한번 증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요 8% 미만 삼성 SDS 그 다음에 또 어디 겁니까? 파트론 7.5% 이런 것만 잘 찾아도 괜찮아요. 또 유한양행 또 콜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이것도 8% S1 6%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것만 찾아서 해도 괜찮아요. 일부러 증거금 낮은 것만 찾아서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없네. 그다음에 노란색은 좀 이제 13% 미만들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요 노란색하고 녹색만 해도 괜찮아요. 증거금만 15% 안짝들, 15% 안에 있는 종목들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증거금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살펴봤고, 그러면, 이렇게 일각에서는 말해요. 우리가 주식할 때 신용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주식 선물은 신용의 역할이 들어와 있다 했습니다. 내가 돈을 이자를 주고 빌리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신용의 역할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 묶이면 안 된다고요. 손절 원칙만 잘 지키면 최대한 활용하자. 아까 6.3%짜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증거금이 낮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량주라는 소리예요. 하락해도 큰 하락은 없고 상승해도 뭐 큰 상승은 뭐 쉽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상승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하락은 또 더딜 수 있다. 그런 어느 정도 마인드도 있어요. 그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최대한 손절은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법칙, 피라미드 법칙 이걸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서. 그러면 차트 분석하는 오늘은 주식 선물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업종 개별 업종 들어간 게 아니라 차트 분석한 게 아니라 주식 총괄입니다. 총론입니다. 총론. 가격을 분석할 때 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뭐 기술적 분석 아시죠? 이평선, MACD 이런 것들. 기본적 분석. 아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쩐다 하더라. 뭐 삼성전자 휴대폰이 어떻게 팔린다 하더라. 시장의 상황 같은 거.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기술적 분석 많이 이용하십시오라고 권해요. 당연히 기본적 분석 알면 좋겠죠. 막 요즘에 중국이 뭐 무역이 어떻게 한다더라. 삼성전자 휴대폰이 어떤 상황이더라라는 걸 알고 대응하면 더 편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면 저는 가급적 그냥 차트 분석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이건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 자, 주식 선물에서 수익 내는 전략. 저는 요 초크병 전략하고 요 피라미딩 전략, 불타기입니다. 또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척후병을 보내봐. 적의 기지로. 모르게 보냅니다. 가서 염탐을 해야 돼. 아, 지금 적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방비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허술한지, 우리 군이 가서 모르게 확인하고 와야 돼. 척후병 보내보는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침략할 만, 내가 이길 만 해. 그러면야 그때
불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터틀식 매매라고. 이제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이 다른데 일단 큰 줄기는 그래요. 이 피라미딩 전략인데 불타기라 일반적으로 뭐 불타기라는 용어 씁니다. 물타기하고 반대였고. 이 물타기는 뭐예요? 지금 주식을 샀어. 근데 계속 하락해. 하락할 때마다 뭐 개인들 더 추가 매수한다 그러잖아. 이게 물타기야. 근데 이제 불타기는 뭐냐면 주식이 상승해. 상승할 때마다 더 추가로 매수하는 게 매수할 경우에 이게 불타기입니다. 또 내가 매도를 걸었어요. 하방에 걸었어.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도하는 거야. 이게 불타기입니다. 척후병 전략이 맞아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쓴다? 불타기 전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터틀치 매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내 자금이 많다 그랬죠. 1천만 원이면 1억까지 배팅할 수 있다 그랬죠. 기회 봐서 손절 안 했으면 물타기 전략도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손절 원칙 지켜야 되는데 그 손절 원칙 범위 내에서 물타기 가능하다고. 왜? 자금이 많으니까. 1천만 원 갖고도 1억까지 배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틴 전략. 혹시 이건 마틴 게일 들어봤나요? 한번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 두 배를 가는 거야. 이번에는 천 원 손실을 봤어.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딱 시점이 왔다. 진입할 때 두 배, 2천 원 먹게끔 들어가는 겁니다. 두 배를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실패했다. 네 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게임 자체에서 손실을 안 보는 겁니다. 그 기회 있으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외 옵션도 마찬가지듯이 철저한 자금 관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요 오늘은 이걸 이제 몇 개의 그래프를 준비했어요. 삼성전자 거래량이 항상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하도 이제 반도체 주위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이 많아서 지금 두 개 끌고 왔고, 그 다음에 KB금융 이제 은행주 대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갖고 온 게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생명입니다. 요 150개 종목 중에서 가격이 가장 싼 거야. 지금 3,2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와봤고, 또 하나. 또 사람 성에 따라 가장 다이내믹한 거. 막, 보십시오. 가격이 출렁출렁하죠?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이런 것도. 주식 선물에서는. 이런 몇 개만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틈은 없고 이런 게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을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평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보조지표 MACD 지금 MACD거든요. MACD 활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요 주식 선물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뭐 이평선이든 보조지표든 가지고 와서 하루는 그냥 이평선만 가지고 하루는 뭐 MACD만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기회 있으면 이제 해외 옵션 매도하고 주식 선물을 제가 강의하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선물 강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함부로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 심리가 뭐냐면 아 이렇게 떨어졌어. 아 이제 오르겠지 하고 살짝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한다. 그러지 말라고. 확실히 어느 정도 상승이 좀 확신되면 그때 가서 매수하십시오. 그래도 안 늦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자, 오늘 어떤 거네 처음으로 주식 진즉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식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해외 옵션 매도하고 주식 선물을 강의할 겁니다. 요즘에 장이 안 좋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